선교사. 필업의 목사입니다. 네,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이 말씀 읽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봤고요. 우리 같이 회개기도 먼저 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두의 영혼과 가게 데려오는 모든 사탄 마신들을 성령 불로 불러들여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말고 소명하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사카라와 연마 우리 모두의 영혼과 가게 내려오는 모든 사탄 마신들은 성령 불로 불러들여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말고 소명하느라. 이에라가라가라가라 온나가라벌렐라가라보 이에레게리베 연마세 예수스만이 오사카라 미국과 한국과 이샤카라바 중국과 일본과 연마하라바 사카라바 호주와 이샤카라바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아라라라라 우르르르 몽골과 연마하라바 중앙아시아와 이샤카라 필리핀과 이샤카라바 오소서 이란 이라크와 연마하라바 사사 아사사 오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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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울렐라 가르바 연마하라바 이태리와 바티칸과 아시아카르바 오토토 프랑스와 파리와 이샤 할라할라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와 아라반나가르바 오션마카야마 오소소 벨기에와 아다다다다 오르르르르 오르르르르 오셀라 러시아와 이샤카르 독일과 이샤카르바 동유럽과 서유럽과 아시아카르바 오토토 오셔셔셔셔 오셔셔 전세계 역사는 모든 사탄망의 신들을 성에 블루블루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망을 소명하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글로벌 홈처치의 오사카르바 가족 들과 아얀나그르바 오쇼쇼 천도자들과 예비 전도자들과 이샤카르바 앞으로 오사카르바 오쇼쇼 글로벌 홈전체 일꾼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될 사람들과 연마하라바 우리를 통해서 이아라가르바 오타카라 복음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의 영원히 역사는 모든 사탄마이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승의 블러블러 되어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있어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말고 소명하느라 아라반나가르바 랄라가르바 이에레게리베 연마세 예수스의 유튜브와 오사사 페이스북과 이샤카르바 전세계에 있는 SNS와 전세계에 있는 방송국의 역사는 모든 사탄 마신들은 성에 블러블러 되어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있어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말고 소명하느라 아라반나가르바 랄라가르바 이에레게리베 안나가르바 이에레게리베 연마라바 샤카르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이에레가르바 랄라가르바 이에레게리베 연마라바 샤카르바 오쇼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연마라바 샤카르바 하나님께서 친히 오소소 오사사 성령님을 보내주사 이에레가르바 우리가 오사카르바 오토토 주님의 또한 일꾼들이 되었나이다 아레레레라 오르르르르 오르르르 오사카르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시대에 아얀나가르바 오토토 오타타타 오토토 성령님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탄압하는 이 시대에 예레가르바 오토토 성령 회방하는 자들을 오소카 당신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치시고 얀마하르바 사카르바 혼노노 오샤시 하나님의 교회를 롤로호르바 사카르바 성령님의 교회를 오사카르바 오토코르바 오쇼쇼 오토토 오샤샤 오토타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얀마하르바 사카르바 그들의 혀를 오소코르바 당신의 오른손으로 치시며 아얀나가르바 오쇼쇼 오샤샤 오토타 오토타 오소소 오사사 오토타 예레가르바 사카르바 오소소 성령 회방죄가 예레가르바 사카르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르바타카르바 당신께서 성경에 쓰신 것처럼 아라반나가르바 오쇼 그것을 보이소서 아바얀마르바 탕가르바 나가르바 오쇼 마귀의 편에 쓴 자들을 랄라하르바 사카르바 저희들로부터 멀리하게 하시며 아라반나가르바 오쇼쇼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오로하라하라하라하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라반나가르바 랄라카르바 예레게레베 연마하르바 샤카르바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샤카르바 눈으로 입술로 입으로 예레가르바 손과 발로 영혼육으로 마음으로 이샤카르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모두를 라카르바 나가르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Karabanagarabalala karabu yamarabu shamaka yamma harabarabarabu chuyo uriga osokorabu ososho ososo magiril taranan chadalgwa osokorabu nagarabu hamkehaji anke hasimya arabanagarabu ososho uriye shigana hananime shigani oni yeragarabu sasa chumbidan saramdiri arabata karabu ososho otata atata chunime kyo chobun mundro troga suitro yamma haraba shakarabu onnagarabu yerelele arararara horururu uri moduege ososo punbyolyogul jusa yeragarabu ososho uriga ososo shigandangbehaji anke hasimya 아바야 마르바 사카라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아야나가라바 룰로호르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가 오가고 오가가 우리의 입과 혀를 성냥불로 태우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소서. 여러분 나가라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에라가라바 오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가라바 나가라바 나가라바 이샤가라바 오쇼쇼쇼쇼 오토토 오타타 오타타 또한 오사가라바 오소소 오소소 새벽까지 예레레레레 호르르르르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레가라바 오소소 오소 주님의 일꾼들에게 아라하라 호로 오쇼쇼 오샤샤 오쇼쇼 이나 힐링으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바 가라바 오쇼가라바 오토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지 아니하시면 예레가라바 오토토 우리는 숨도 쉴 수가 없는데 오르바 나가라바 오쇼가라바 오쇼쇼 우리의 힘이 아니오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 하사사 오소소 하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가라보 나가라보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아야 나가라보 나가라보 글로벌 홈처치와 이샤 그라보 나가라보 하나님의 뜻이 아싸싸 오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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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로로 이루어지며 연마하라바 글로벌 홈처치는 당신의 교회이오니 이래 그라보 나가라보 전 세계에 있는 오소 그라보 글로벌 홈처치 유튜브 가족들 또한 주님께서 생각하소서. 여러분 나가라보 나가라 진심으로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라보 오소소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당신께서 생각하시며 아르바타 가라바 오타타 오토토 오토토토 오샤샤샤 오타타타 언제나 겸손한 예레가라바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요라바라 이세 예라바라 카리테 요로바 요라바 주여 감사하나이다.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라바랄라 아라바나나 아라바산나라바 나가라바 이엄마 아라바샤나라바 오소소 성령 영화 주시옵소서. 아라바나가라바 올랄라 가라바 이레기리바 이엄마 아라바샤가라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는 짜증의 영광 아야나가라바 혈계의 영광 이슈가라바 오소소 교만의 영광 이레기리바 이엄마 아라바산가라바 오소소 종교의 악령과 이레가라바 오소소 음란의 악령과 이슈가라바 술중독의 영광 아라데데데 오르르르르 오르르르르 오랄라 아라바샤가라바 샹가라바 안나가라바 오소소 마약중독의 영광 아야나가라바 오따따따 오따따따따 오소소 오소소 섹스 중독의 영광 예레게르보 또 미디어 중독의 영광 예레게르보 연마르바 샤나르바 온나 오사사 오사사 우르르르르 우르르 불순종의 영광 예레게르보 연마르바 낙태하는 영광 아야나 아르바 살인하는 영광 이시에게르보 우슈슈 비판하는 영광 아르바 나게르바 이간질의 영광 이시에게르보 랄라게르보 예레게르비 연마르바 오소소소소 질투의 영광 아르바르바르바르보 연마르바 우쇼쇼쇼쇼 연마르바 혼돈의 영광 예레게르보 연마르바 샹게르바 안나게르보 예레게르비 성령님을 탄압하는 악령과 이세세 오쇼쇼 오쇼쇼 자살의 악령과 울증의 악령과 아라데르르 오르르르 오르르르 모든 사탄의 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령 불러 되셔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마가 스며가 되라 아르벤 내게르벨렐라 가르보 이에르게르베 엄마 하스마 카이엄마 아르바르보 이엄마 아르보 샹가르바 안나가르바 예수 피로 주여 감사합니다. 아르벨렐라 가르보 이엄마 아르보 렐라 가르보 이에르게르베 엄마 아르보 쇼너르보 오소소소소 렐라 가르보 이엄마 아르보 샹마 카이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나르보 렐라 가르보 예레게르베 엄마 아르보 소크르보 엄마 아르바 아르바 아르보 요르르 고르보 엄마 아르보 엄마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가르보 렐라 가르보 엄마 아르보 쉐쉐쉐쉐 엄마 아르바 아르바 아르보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사카 룰룰루 홀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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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아르르르르 호르르르르 호르르르르 호렐라 가르보 엄마 아르바 샹가르바 안나가르보 엄마세 하나님께서 오사서 소개하신 이사가르바 영적으로 오쇼쇼 오쇼쇼 아들들과 딸들인 오르르르 주님께서 오소서 맡기신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르르르 가르보 염마르보 샹가르보 안나가르보 예레게르보 염마르보 쇼쇼쇼쇼 주여 감사합니다. 아르르르 가르보 염마르보 염마세 예수 이름에 오셔서 감사함의 영은 성령 불로불로 되셔서 지옥으로 대근하지 말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느라 아르르르 가르보 예레게르보 염마르보 샹가르보 성령이 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나르르 가르보 예레게르보 염마르보 하르보 예수 그리스도 오사카르
사도가 욕하는 악령과 아레레레레 아레레레 아레레레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는 우상숭배 악령은 승에 블러블러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간 하지 마겠으며 하늘아 아레벤 나그레벌렐레 그레보 이에레게레베 염마르바 샤네르바 주여 감사합니다 이셰게레베 예수께서 명한 게으름의 악령과 이셰게레벌렐레 그레보 과거 집착의 악령과 예루렐레 그레보 이셰셰셰셰셰셰셰셰셰 아레레레레 호르르르르 호르르르 성령 모독자 성령 회방죄를 제외하고 이에레게레보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용서하는데 방해는 아레레레레 호르르르르 호르르르르 호르르르 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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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셰게레베 염마 아르바 상가르바 한나가르바 염마 세레베 샤가르바 우토토 과거 집착의 악령은 오소소소소 미움의 악령은 오소소 성령 블루블루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지 마겠으면 알로 샤카르보 렐라 하르보 렐라 카르보 이에르가르보 염마 아르보 쇼크르보 호도도도도 오소소소소소 성령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손 들라고 하십니다. 아르보 렐라 카르보 염마 아르보 샤나르보 나가르보 염마 아르보 샤나르보 호노그르보 염마 아르보 쇼 예수스메 혈기 악령은 성령 블루블루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지 마겠으면 하늘에 아르보 렐라 카르보 염마 아르보 샤마 카이암마 예수의 피로 렐라 카르보 예레게레베 염마르보 주여 감사합니다. 에르벨렐라 가르보 염마르보 쉐쉐쉐쉐쉐쉐쉐쉐쉐 염마르보 하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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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레가르 요소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레가르보 혼나가르보 우리 모두가 아야마가르보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오소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비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날마다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전달하는 홍혜선 선교사님과 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주셨는데요. 이제 요번 그 주일 때요, 선생님 주일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그 동안에 했던 사역은 한 것도 아니라고 앞으로는 더 바빠질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여기 미국은 목요일, 그죠? 한국은 금요일인데 일주 채 되기도 전에 주님이 이제 저보고 이너힐링을 하라고 개인 이너힐링을 해주라고 글로벌 홈처치 그 가족들 글로벌 홈처치 전도자 과정에 있는 사람들 물론 글로벌 홈처치 이제 가족들도 포함되는데 좀 청소가 돼서 기쁘셨나 보죠. 네, 그래가지고 6명을 이제 했어요. 여섯 명 했는데 힘은 하나도 안 들게 이제 성령 충만을 주셔서 힘은 안 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새벽에 6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입신해서 해야 되니까 영안으로 성령의 힘으로 힘은 안 들게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저께 뮤직비디오
예복을 준비하라도 올렸으니까 어제도 물론 새벽 기도에 올렸고 오늘 그러면 새벽 기도에는 이날려고 6명 했으니까 오늘 그러면 새벽 기도에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주님 그랬어요. 했더니 아니 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 진짜 주님 말씀하신 그동안에 한 사역은 한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시간표도 빠르고 주님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 목사님의 입술이나 저희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면 그거를 바로바로 지금 막 그냥 그죠? 현실에서 일어나게끔 하시는 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거왜 예수님이 딱 3년만 공생활을 하셨지?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더 길게 하셔도 되지 않았나? 그랬는데 그 3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3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고단한 그죠? 안식일에도 막 사람들 고치시고 막 고단하셔서 그 폭풍이 막 일어났을 때막 배에서 주무시잖아요. 고단하셔가지고 그래서 아 주님 말씀하신 그 시간표인가 보다. 그죠? 그게 몇 년인지는 우리 모르겠으나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느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할수 없는 사역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주신 것은 지금 우리 글로벌 처치에 소위 저희들에게 붙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그죠? 저희들의 그 학생들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서 특별한 어떤 선교 타입을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나을리가 새벽에 그 6명을 하면서 그 중에서 4명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준비해 주시는 그런 타입으로 선교를 하게 하시는 거. 그거를 이제 지금 기도하면서 컨펌을 주셨고요. 주님이 오늘 말씀은 어디를 주시나요? 여쭤보는데 사실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이 1절에서 5절이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장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인간의 최초의 인간 하나님 만드신 그 아담 그리고 하와가 타락한 것과 지금 이 말세에 그죠? 여기서 나오는 이 말세에 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세에 인간의 타락과 예,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죠? 그때 타락한 그 인간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타락한 상태로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중간에 예수님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에 마귀의 자녀들 빼고는 다 순종을 하거든요. 먹지 말라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분리가 돼 떨어져 나가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그야말로 태어날 수 있게 born again, 그죠?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다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일치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을 순종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고 분리가 된 자들, 즉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상태, 즉 인간이 타락한 그 창세기 3장이 바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상태인데, 특히 무서운 것이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즉 경건의 능력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란데,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님을 믿고 뭔가 하는 척은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권능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즉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죠. 이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는데 정작 그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응?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분리가 된 상태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님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는 거에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회개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그죠? 살인하지 말아라, 그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과 연합하지 말아라, 그죠? 혀를 마귀한테 내주지 말아라. 이 성령님의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분리된 상태야. 하지만 겉으로는 예배도 하고 모두 하고 다 해요. 금식도 하고. 근데 아닌 거예요. 경건의 모양, 겉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을 정말 받았다면 성령님이 놓고 하시는 소리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성령의 힘으로 재창조가 되는 것이잖아요. 새롭게 자꾸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니까.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건가요? 거듭난다는 게 뭔가요? 너 유대인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이 그걸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할 때에 인간은 말씀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예요? 대언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혼에서 나온 말씀 말고 성령님이 우리의 입과 혀를 사용하셔서 선포하신 성령님의 말씀, 우리의 이성에서 나온 설교 말고 성령님이 주셔서 뱉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듯이. 그럼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듣느냐, 혼에서 나온 설교를 몇십 년 들어도 오히려 여기에 구더기가 생겨요. 더러운 벌레가 생긴다고요. 벌레. 왜? 인간의 말만 듣는 거니까.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이 때가, 영적인 때가 벗겨지면서 점점 말씀하고 분리되었던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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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거. 그걸 오늘 이렇게 주시면서 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안 들어가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안 들어갈까 했더니 말씀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성령의 설교를 듣지 않고 정말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 더하기 혼에서 나오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냥 도덕교과서 같은 설교를 들었으니 이게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상태, 타락한 상태니까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소위 화학전쟁이 시작됐는데 그죠? 케미컬로 사람들을 협박하잖아요. 그죠? 생화학전. 생화학전. 이제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고 뭐 어느 나라도 못 가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준비만 된다면 너희가 성령님과 일치가 돼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된 사람들은 내가 어느 나라라도 그죠? 지금 생화학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낼 수 있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전지전능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상관없이 즉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뒤에서 쫓아오는 악의 무리들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홍해로 덮어버리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싶은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일치하고 싶은가. 그죠?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만군의 여호와요 평강의 왕이요 기묘자라 삼위일체가 나타났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성령님과 일치하고 싶은가 예수님과 일치하고 싶은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일치하고 싶은가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바보냐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그런 말투로 I'm not stupid. 나는 바보가 아니다. 너희가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너희가 간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디 감히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하느냐.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런 자들은 누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히려 몸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깨끗할 정도로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얘기를 하신 적 있죠. 그죠? 응? 인간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에 계신 예수님이요. 보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사람들한테 뭐예요? 의존하지 않았다.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인간한테 의존하지 않았다. 왜? 안에 구렁이가 있고 안에 지렁이들이 있고 그죠? 안에 말 많은 영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전해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응?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 못 받으면 교만해지고 오히려 근데 그런 인간들을 내가 왜 의존을 하냐? 그죠?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글로벌 처치에 지금 영상을 보는
전 세계에는 유튜브 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새로운 분들이 막 이제 인사해 주시고, 그죠? 또 이름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기도해 드리고 하는데, 사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건 우리 모두의 양심인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고 반짝거릴까? 아니면 우리의 양심이 썩어가지고 문드러져 있는가? 예수님 딱 보면 아시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은 지금도 깔려 있어서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 교회다 하면서 교회를 차리는 그 수많은 자들이 다 회칠한 무덤이요. 겉에는 하얘 보일지 몰라도 안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안에서는 성령님을 부인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 안 하면서 장사만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공부를 해도, 암만 교육을 받아도 공부하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거는 회개를 진심으로 할수 있고, 비록 힘들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뭐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몇천 번 본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내 죄의 뿌리를, 그죠?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던지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아, 요건 다 좋은데, 요거는 내가 좀, 갖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없는가? 100%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성령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인데, 말씀하고 일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싶어진다는 거, 그것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오늘 배 목사님은 어떤 부분을 받으셨는지요? 배 목사님도 저 오늘 새벽까지 이날령 하느라고 5시까지 못 주무셨죠? 주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육신의 열매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 2절부터 돈을 사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하는 거, 비방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 거룩하지 아니하는 거. 이 부모에서 영적 부모도 부모로 해야 그렇죠. 된다고 좀 그리고 무정한 거, 그러시네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하지 못하는 어떤 거, 거? 사나운 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거, 악한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악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는 거죠. 선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의 것, 하나님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내 육신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배신하는 거, 그 조급하는 거, 막 급하게 서두르는 거. 예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셨거든요. 신중하셨죠. 나사로가 병에 들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빨리 가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주님 지금 갑니까? 기다려야 돼요. 3일을 기다려요. 신체가 썩을 썩는 냄새까지.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우리 시간에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보는, 하나님 때를 보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절대 사역을 그렇게 조급하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때에 맞춰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자만하는 것, 쾌락을 또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19가지를 주셨는데 육신의 열매는 19가지. 말세에 일어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여기는 지금 19개가 나오네요. 네, 네. 네. 사회와 충원절, 모자량.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육신 성령 받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행하게 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오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요즘에 이제 베케이션이라 이게 또 드라마도 이렇게 보고 어떤 이제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지 왜 사람들이 저런 걸 좋아하는지 보면서 이제 그 나오는 등장인물들 다 기도를 해드리면서 드라마를 이렇게 ESP를 바르면서 또 미국 드라마나 뭐 스페인 드라마도 있고 그래서 다 ESP를 바르면서 보게 하셨어요. 막 욕도 많이 나오고 폭력도 많이 나오고 데미지가 많이 영적으로 오는데 계속 프로텍트 하면서 보게 하시면서 또 나오는 등장인물도 하나하나 이제 기도하게 하시면서 드라마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그 사역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이 땅에 사는 거에 너무 빠지면 사역을 못해요. 내일은 뭐 하고 생활하는 거 물론 생활은 해야죠. 돌아는 가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진짜 중요한 본질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좀 빨래를 덜 돌릴지라도 조금 뭐 먼지가 좀 날지라도 그거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을 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왜 왔고 이제 곧 가야 되는데 진짜 이제 근본적인 질문하는 거죠.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인간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사단은 계속 우리를 방해하면서 그렇게 못하게 육신의 것으로 육신의 열매를 맺도록 이런 이제 그 이런 것에 다 영들이 있어요. 교만의 영, 뭐 돈을 사랑하게 하는 영, 이게 다 이 악한 영들이 붙어서 육신에 그동안 익숙해왔던 저 이거 보면서 내가 이 성령 받기 전에 딱 내 모습이네. 아주 전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사람이 변할 수 없구나. 성령 받고 나서도 여전히 공격을 하죠.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이제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 들어오는 그것은 이제 그 성화의 과정으로 해결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26살 때 한국에서 만나면서 예수님을 네가 날 만나고 싶으냐 물어보셔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성령 분쇄를 주시면서 저의 모든 갖고 있던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싹 그때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상처도 그렇고 술 담배도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그걸 못 끊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도 그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천국 갔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저 영혼들이 괴롭히는 이런
육에 속한 악한 영들 19가지 계속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누구도 기도를 못 해줘요. 기도를 해주고. 근데 물론 자유 의지가 있는 거죠. 계속 나는 뭐 그냥 이 상태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계속 기회는 주시지만 그냥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그 길로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이 저주와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기회는 계속 주시지만 지옥 가기로 뭐 결정하고 이런 육신의 열매를 너무 좋아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끊지 않으면 본인이 알거든요. 이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 짜증이 나는 거. 이건 결국에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건데 그럼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마치 그야말로 물귀신이 사람 다리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마귀가 이제 하나님한테 못 가게 예수님한테 못 가게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루를 지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마귀한테 틈주지 말라고 집짓게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견고한 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괴로워요. 시달리는 게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아, 난 이렇게 내 인생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육신의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고 좋아하는 만큼 또 금방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냥 내가 조금 더 내가 즐기고 좀 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나도 막 교만해 보고 막 뽐내고 자랑하고 좀 남들 하는 대로 뭐 크리스천이 뭐 맨날 죽어 지내냐 뭐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럴 수 있는데 하루 해가 지도록 그걸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그런 attitude,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 아, 그래 내가 한번 잠깐 욱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안전장치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게. 그래서 근데 내 혼자 힘으로는 힘드니까 그럴 때마다 찾고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혼적인 메시지 아무리 들어봐야 그건 내 혼을 키우는 거지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우쭈쭈 우쭈쭈 하는 거예요. 뭐 성경 지식만 많아지고 막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럼 뭐 할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네, 악한 영들이 공격을 계속 당하면서 병원에 모형만 있으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유혹이 들어와요. 뭐 연극했는데 뭐 액팅 못하겠어요? 연기 못하겠어요? 아주 뭐 신실한 주님의 종처럼 막 목소리 좀 막 깔면서 막 주미시아메까?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저도 그 너무 익숙해져 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틀이 돼버리고 거기에 악한 영들이 공격한대. 저는 저렇게 하면 뭐 경건한 모양, 뭐 목소리, 제스처 이런 거 우리는 주의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 뭐 다 배워요. 자꾸 듣고 보고 하는 게 그런 게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이게 성령 그게 틀이 내용보다 중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틀을 만들기 위해서 본질을 빼버리면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렇죠. 좀 그거를 왜래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게 좋지.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누가 목사라고 안 봐주는 게 너무 좋아. 너무 목사님들은 막 목사 티를 너무 많이 내. 경건하고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막 말도 뭐 주님 뭐 할렐 뭐 그냥 너무 종교적인 얘기 쓰고 막 목사 티를 너무 내니까 나 그런 이제 종교성이 너무 질린 거예요. 솔직히 삶을 딱 가보면 그렇게 경건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저도 선교사 다 하고 목사 맨날 저 목사 저기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정치하고 막 싸우고 막 맨날 할렐루야 뭐
경건하게 하는데 그 모양은 어디 가고 실제 자기 밖으로 되면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회의가 들더라고요. 좋은 뭔가. 사람이 그 one face. 믿음이 하나면 one face. 얼굴도 한 얼굴이라는 거죠. 미선하지 않고. 물론 사람들이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본인의 쓴뿌리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서 뭐 너무 뭐 그냥 사람들 뭐 이렇게 잘해주고 뭐 오셨어요 막 그냥 우리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교회 오면 막 뭔가 이렇게 좀 사랑해주는 그런 모양 뭔가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모양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좋아요. 근데 그게 진짜냐라는 거죠. 교회가 무슨 사교장도 아니고 그거 하다가 진짜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내 코드에 맞는 사람들하고 뭐 얘기하고 뭐 거기에 빠져버리면 취해버리네요. 그러면 또 다음 스텝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너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해 드리지만 그걸 티를 별로 안 내요. 그냥 속으로 하고 기도해 주는 그거지 그걸 너무 이렇게 티를 내다 보면 이게 또 육신의 모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폐가 나뉘고 작당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 얼마나 수많은 폐들이 나눠지는지 그게 사단이 지금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간질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 잘 봐주고 못 봐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로 우리를 피를 나눈 형제 자매고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굳이 말로 표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계속 기도해주고 이러다 보면 느껴요. 영적으로는. 네, 그렇죠. 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한 생명이라도 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고 물론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 또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성령 받게 해서 이런 육신의 악령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이 이끄시는 것, 만들어 주시는 것에 관심 있다고 주셨습니다. 기도를 안만 해도 상달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배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금식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있고 받지 않는 금식이 있다고 그러셔요. 전에 저한테 주님이 이제 너가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금식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딱 32일까지만 주셔서 32일까지만 금식하고 그러면 이제 8일이 남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8일을 주님이 이렇게 쪼개서 하게 해주셨는데 요번에 마지막 3일 그러니까 물론 다른 거를 위한 금식은 있었지만 그거를 위한 그런데 요번에 이제 수목금 미국 날짜로 수목금 하나 그래서 하고 있는데 주님 그냥 네 알겠어요 하고 그냥 딱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받아들였을 때 마음으로 먼저 순종을 했을 때 왜냐면 그거 이틀 전에 그 금식하기 한 며칠 전에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마음으로 먼저 순종을 했는데 수요일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 주님께서 선물을 좀 일찍 주셨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와 너의 남편 필요배 목사가 함께 내가 사랑하는 종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성현이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순수한 목적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예전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기쁘게 사역할 수 있고 방해 없이 할수 있게 내가 청소를 좀 해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나라를 갈수 있네 없네 막 이러는데 주님이 우리 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선교사님 그때 알아보라고 하신 거 여기 있어요 조사했어요 딱 왔더라고요 카톡이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인데 선교 단기 선교 갈수 있는 곳인데 이제 비행기 값하고 그리고 자 소위 뭐안 맞고도 갈수 있는 그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학생들 데리고 물론 작년 학생들도 작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겠죠. 학생들 데리고 주님이 단기 선교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증거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주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보여주시면 주님이 데리고 갈 거예요. 단기 선교. 그래서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 또 우리 전도적 가정에 있는 학생들 드디어 만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인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식 참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를 제가 느끼고 또 이제 이너힐링, 개인 이너힐링 주님 명령으로 지금 6번 해드렸고 지금 명수로 했을 때는 14번까지 명수로 했을 때는 14번까지 순서 제가 정해서 보내드렸죠. 단체 방에 보내드렸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이너링 개인 이너링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단기 선교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갈수 있는지 물론 저한테는 주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인을 저한테 보여주셔야 주님과 제 사이에 그 보여주시면 저는 간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선교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편집해서 올려야지. 또 우리 아침에 우리 그죠?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 듣고 또 일하실 수 있겠죠? 네, 또 목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마침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창세기 3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불순종할 때 말씀하고 분리가 되며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고 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즐겼던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우리가 즐겨했던 그 죄에 관련된 악령들이 우리 인간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거, 또한 혀로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조급해하는 거, 여러 가지 악령들로부터 우리 글로벌 홈처치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홈처치 온라인 가족들 한명한명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전혀 저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창피하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이 주님께서 보실 때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저희가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사랑.